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오늘은 그 평택에 있는, 서평택에 있는, 오리 주물럭인가요, 이거? 오리 주물럭하고, 저거 뭐야, 저거는? 오리 뭐죠? 오리 로스. 요두 가지의 맛을 보기 위해서 평가단들이 아주, 뭐야, 대단하신 분들 각지에서 모이셨는데. 아, 여기 진천의 대표로 오신 왕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안산 대표분들 세분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수원. 용인. 아, 용인, 수원, 안산. 네. 여기는 일죽 평가단.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강 평가단. 자, 지금부터 이거를 맛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어떤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한번 구워주시죠, 여러분. 예, 한번 구워보시죠. 자, 어떻게 맛있는지. 이분들이 진짜 요리, 한 요리 하시는 분들이라, 아유, 신장금이여라, 이거. 잘 구워주세요. 와, 이 집에 소스가 특제 소스라고 하더라고요. 특제 소스라고 그러는데 궁금해요. 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 이 사장님께서 특제 소스를 만들어서 직접 하는데, 이게 일반 소스, 그냥 고추장, 뭐 고춧가루, 이거 아니라 다른 거를 더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와, 이제 제가 이거 양념하는 거, 이제 소스를 이제 여쭤볼 텐데, 와, 여기 지금 이거 굉장히 인기가 좋죠? 인기가 굉장히 좋죠? 이게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파시고 계시는데, 자, 저희가 한번 열심히 구워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기 반찬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떤 분이, 뭐 나감이래요? 동태 아, 동태 아가미. 와, 요거는 부직갱이치죠? 부직갱이치. 이건 와. 오징어 김장이지. 아, 오징어 김장김치예요? 매요. 어떤 분이 댓글 올렸더라고요. 이집 맛있어요. 그 저기 뭐지, 깔끔하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야채가 풍성하네요. 이거 부추인가요? 부추랑 대파, 깻잎 막 이런 걸 많이 넣으셨는데, 저희가 한번, 그래요? 맛이, 깍두기 맛있나요? 맛있어요. 와. 선생님, 그, 저기, 아가미, 저, 그거는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와. 선생님, 주걱 같은 거 없어요? 그거 좀, 이렇게 하려고. 아, 혼란스럽게. 신장금이어라. 아, 신장금이어라. 이거 두개 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거라고, 이렇게. 저기, 주걱 같이 생긴 거. 저기, 저기 음식 좀 해보신 거 아니에요, 신장님? 응? 해보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많이 들어간 거. 많이. 양념이. 아, 거기도 양념 들어왔어요? 많이. 글쎄, 양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기 순옥님네도 양념을 안 아끼는데, 맛집은 양념을 안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마늘이 불이 많이 안 좋아요? 불이 약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좀 마음이 세게. 급해서 그래요. 세게, 세게? 마음이 급해서. 세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센 센 거예요? 거를. 센 불이에요, 불이? 안 세게 구워야 돼요. 불 볼까요? 세졌어요. 세졌어요? 네. 자, 이 소스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우리는 먼저 맛을 보고,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 뭐라 그러죠? 절대 미각을 갖고 계시는 신장금님. 아,
한번 여기 절대 미각들이 몇 분 계시죠? 아 순옥님도 한번 평가해 주시고 저기 왕 언니 소스를 한번 이거 뭐가 들어가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김치도 이 집은 오징어로도 하셨다고 그러네요. 오징어. 아 깍두기가 뒤끝이 시원해요? 깔끔하고 시원해요. 와.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 음식점 해보셨나 보다. 많이 드시러 다니셨나요? 저 순옥님, 순옥님의 저기 순옥님 저 배우신 거라 그랬나 개발하셨다 그랬나? 순옥님도 그 양념 소스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전수해 주시죠, 순옥님 전수해 주세요. 네. 와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저것도 주물럭도 양념이 된 건가? 네, 된 거예요? 주물럭도? 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늘이요? 아 고추도 있고 이상하게 이제 양념을 이분이 안 아끼시더라고요. 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누린내가 안 나요? 네, 다른 데는 이렇게 딱 그래서 구우면 누린내가 오리 누린내라는 게 나는데 누린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누린내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특유의 누린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안 나고. 신장금님 맛이 어떤지 평가해 주시죠. 그거 뭐 드셨어요? 깍두기는 어떤가요? 이거 써요? 저희 거? 안 익었어요? 자, 이제 다 익었으면 한번 맛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신장금님 한번 저기 싸서 직접 평가 한번 해 주시죠. 경아님도 한번 해주시고 자 선생님께서도 평가해 주시고 한번 평가들도 해주시죠. 한번 싸보시고 명이나물? 아 명이나물 아니 참 부죽갱이 치라고 하네요. 예, 울릉도 예. 네. 경상도식과 충청도식과 경기도식을 다 다르거든요. 와, 경아님이 먼저 드셔봤는데 냄새 나던가요? 냄새 없어요? 냄새 안 나요? 와, 다른 데서도 누린내 안 나요? 와, 누린내 안 나고 담백해요. 담백해요? 네. 와, 마늘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네. 마늘 그 살짝 애끈한 맛인가? 맛하고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마늘이 사실 오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추나 그런 그 매운 맛이 있거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따뜻한 성질이 마늘 같은 게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이게 마늘이 많이 들어갔는데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애기들도 먹을 수 있는 맛. 아 그래요? 와 강하지 않고 괜찮아요. 경아님 못 알아볼 것 같아. 파자마 입고 계시다가. 아니 서승아님. 네. 서승아 리더님도 못 알아볼 것 같아. 파자마를 입어야 알아볼 네. 것 같은데. 경기도라니까요. 아 경기도에서는 파자마를 안 입으시는구나. 와 한번 선생님 어떤 맛인가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맛있다.
우리 공손님이 잘하셨어야 돼.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그래서 껍질이 좀 기름이 나는데. 네. 날씬질 없어가지고. 네. 아주 약간 맛있게 해가지고 내주셨네요. 와. 드셔보셨나요? 안강 저기. 요리 박사님. 어떻게. 어떠신가요? 안강이 아니라서 맛은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냥 단지 맛있다. 아, 저기 저 왕언니, 왕언니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 맛이 어떤가? 맛있어요, 이거. 아 진짜요? 사시미 들어간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근데 누린내가 진짜 안 나는데 우리 누린내 때문에 안 먹는데 누린내가 안 나. 아, 냄새가 안 나요, 진짜? 아, 식감은 부드러우신가요? 괜찮은가요? 아, 자, 이제 저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먹겠습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양념하는 거를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